한돈 대패 목살입니다. 대파 듬뿍 주겸입니다. 한돈 대패 목살입니다. 대파 듬뿍 주겸입니다. 한돈 대패 목살입니다. 대패 목살은 대파 듬뿍 주겸만으로도 맛있게 구워집니다. 딸기는 씻을 때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재빨리 헹궈냅니다. 비타민 A, C가 많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딸기는 씻을 때 재빨리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헹궈냅니다. 달콤한 딸기 많이 드시고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호박은 새우젓과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호박볶음 새우젓으로 할게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호박은 새우젓과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호박볶음에 호박을 껍질과 속이 합쳐지도록 길쭉하게 썰었습니다. 새우젓은 홍성 톡을 새우젓으로 추젓이라고 합니다. 호박에는 혈당 조절을 하고 칼륨이 특히 많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니 많이 드시지요. 호박, 볶음, 새우젓으로 할게요. 호박, 새우젓, 볶음으로 준비할게요. 다진 마늘에 참기름으로 호박볶음 합니다. 애호박을 껍질과 속이 같이 있도록 납작납작하게 썰고 새우젓과 다진 마늘, 참기름, 당근, 맛있는 호박볶음 준비합니다. 호박은 혈당 조절로
당뇨에도 좋고, 심혈관 예방에도 좋습니다. 호박이 새우, 당근과 함께 맛있게 익어갑니다. 호박이 새우, 당근과 함께 고소한 향기를 풍고 잘 익어갑니다. 잘 저어주시고 다 익으면 그릇에 담아볼게요. 맛있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소한 향기도 느끼시지요? 이렇게 호박의 겉과 속을 같이 썰면 호박의 형체가 으스러지지 않아서 훨씬 좋지요. 애호박 새우젓 볶음입니다. 오이가 아닙니다. 호박 새우젓 볶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애호박 새우젓 볶음이 정말 맛있습니다. 호박의 껍질과 안쪽 부분을 같이 썰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오이같이 보입니다. 오이가 절대 아닙니다. 애호박, 새우젓, 새우는 홍성 톡을 새우젓이고 추젓이라 합니다. 그리고 당근, 참기름으로 호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애호박 볶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조기탕 국물이 끓어오르면 조기와 애호박, 대파도 듬뿍 넣습니다. 조기탕에도 참치액이나 멸치액, 다진 마늘을 넣고 빨간 고춧가루와 함께 국물이 끓어오르면 조기나 굴비를 넣고 대파 그리고 호박도 듬뿍 넣어서 드시면 호박이 또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끓일게요. 조기 굴비찌개에도 애호박과 대파 듬뿍입니다. 조기와 굴비찌개에도 국물이 끓으면 조기와 굴비를 넣고 대파 듬뿍 그리고 애호박입니다. 국물에 애호박이 젖어들어 애호박이 또 정말 맛있습니다. 애호박 많이 드시고 조기 굴비탕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에 젖어 였습니다.섬유 유연제 간에 액체 세제를 잘못 부었을 땐 물로 몇 번 헹궈내고 섬유 유연제를 넣습니다. 세탁기 액체 세제는 액체 세제 왼쪽 칸에 넣고요. 잘못 섬유 유연제 우측 아래 칸에 넣었을 땐 찬물로 몇 번 헹궈내고 다시 섬유 유연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다 된 후에 다시 한번 이 섬유 유연제란에 액체 린스를 넣고 다시 한번 헹굼 탈수를 해주시면 빨래가 깨끗하게 됩니다.